5위. 사실 슈퍼주니어는 좀 잘생긴 사람이 많아요. 꽃미남도 많고. 예, 근데 둘러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메인이었다 라는 것이 벌써 느껴지는 게, 이미 데뷔 전에 SM에서 가장 미남으로 가장 밀어주고 있던 강타성님의 닮은꼴로 수많은 승덕들이 기대하는 기대주였다. 데뷔 전에 뭐 영화 데뷔했죠. 영화 묵공이라고, 유덕화랑 같이 나오는 중국 영화 묵공.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데뷔했잖아요. 아역 먼저 했었잖아요. 아, 여기서 상당히 꽃미남이다. 지금은 뭔가 약간 홍정욱 아저씨 닮았거든. 칠막칠장이라는 책 아는 사람 있어? 남궁원 아저씨 아들. 어? 반듯하고 잘생긴 엘리트 정치인 느낌. 정치인 풍모, 사업가 풍모가 풍기지만은 데뷔 초에는 상당한 꽃미남이었습니다. 이제 5위부터는 뭔가 약간 전설이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전설이 있어. 원래는 집이 잘 살잖아. 집이 잘 살아. 아, 집에서 반대 했는데, 패션이 뭐 춤을 잘 춰, 랩을 잘해, 노래를 잘 불러, 말은 그래. 이수만이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 라는 전설이. 야, 이거 뭐 거의 제2의 강타구만. 얘가 바로 7연이구나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쟁쟁한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기범 씨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이 턱돌이 형이 예, 가장 잘생기지 않았나. 이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 좀 더 윗순위로 갈 수 있었는데 갈수록 턱이 자라. 스테이크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칼질 같은 거 너무, 고기 질긴 거 너무 많이 씹고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처럼 그냥 죽 먹고, 돈 없어서 죽 먹고 막 이래야지. 무턱이자 무턱. 턱이 없잖아, 나봐봐. 각종도 발자 납작은 이대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대로 떠나지 마, 내 앞에 서마지 마, 가는 뒷모습을 보이지. 내가 이때 처음 그런 말을 들어봤어. 얼굴 천재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막 얼굴 천재, 얼굴 천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때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 말을. 사촌동생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인피니트 나왔을 때 애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얼굴 천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얼굴 천재는 또 이런. 예. 그 요즘 진짜 차은우나 뭐 이런 분들이 얼굴 천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처음에 만들어내거나 이런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행시킨 사람의 시초. 사실 빅뱅이 사실 비주얼 그룹은 아니야. 우리 이제 그 사자성어 중에 군계이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전환점이 있었어. 뮤직비디오 중에 레드락의 뮤직비디오인데 탑이 뮤비에 나와. 그 뮤비가 싸이월드 해본 사람, 여기 싸이월드 한 사람이 더 많지. 싸이월드의 그 짤이 되게 많았어. 머리 삭발하는 거. 무려 이 삭발신이 아저씨보다 더 먼저 나왔다. 이 레드락 뮤직비디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아, 이 그룹의 비주얼은 탑탑탑이다. 탑탑탑. 전형적인 꽃미남은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60공룡 스타일. 60공룡.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김빈. 공룡도 여러 가지 공룡 있잖아요. 약간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상은 공유가 약간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그리고 뭐 약간 이제 개구리상. 개구리상의 이상해 씨 같은 느낌. 이제 이민기. 뭐 그래. 신민아가 약간 60공룡 같은 느낌을 좋아하나 보네. 아, 빅뱅 탑을 보면서 생각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주변에 뚱뚱한 친구들 무시하지 마라. 힙합 뚱땡이였거든 사실 다. 긁으면 그 복권이 될 수 있다. 태페미와 뭔가 약간 불량함이 공존하는 남성성. 태페미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잔디 교육법 알려줄게. 여기에 전설은 또 그겁니다. 김현중 씨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꽃미남 직원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거를 듣고 이 SS501의 이제 멤버였던 박정민 씨가 찾아와서 오디션을 보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대성기획 특 잘생기면 일단 뽑잖아. 일단 얼굴이 합격하고 뽑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포텐셜을 그때부터 이제부터 네가 뭘 잘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계약이 결정된 날 DSP의 모든 전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회식을 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믿거나 말거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키도 커요. 예, 키도 크시고 좀 폭발적인 인기와 뭔가 김현중만의 그 치고 나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역시 꽃남. 이때 뭔가 약간 코에 손을 댄 것 같더라고. 뭔가 이때 별명이 딩요였어요. 과도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외모 귀현 이렇게 됐다. SM은 이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주말마다 오디션을 보고 뭐 노래짱, 춤짱, 멋짱, 멋짱 이렇게 뽑혔는데 SM 외모짱 출신입니다. 외모짱 출신. 그렇다면 뭐다? 외모가 짱이었다. 항상 센터를 서. 그렇다는 것은 이수만 아저씨가 이게 딱 봐도 아 영웅제 중에 가장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여기가 된 거죠. 처음 데뷔했을 때 머리 꼬라지랑 유두 피어싱이랑 이런 과도한 악세사리랑 이런 걸 보고서는 딱 보자마자 아 얘가 문희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주얼이 갈수록 좋아져. 활동 막바지에 피지컬이 좀 완성이 돼가지고 비주얼이 좀 완성된 느낌이 있어요. 예, 뭐 머리도 이제 좀 차분하게 좀 자르고. 얼굴 자체는 약간 니폰빌이 많이 납니다. 본인도 그걸 좀 알고 있나 봐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잘 먹히는 얼굴이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인기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친구는 머리빨이다. 머리 다 밀면은 이거는 볼품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군대를 갔는데 아니었다. 그냥 잘생긴 거였다. 이게 왜 그럼 1위냐. 다 근데 비슷하다. 잘생겼지. 내가 좋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웅제 따로 영웅제 중에 그 얼굴을 따로 지표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자기관리. 그러니까 뭐 자기관리라는 게 자기가 뭐 이제 음주나 뭐 마약 뭐 이런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외모관리. 지금도 예전과 같은 외모를 갖고 있고 자동차 중고차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써 있잖아. 1인 신조 병적 관리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병적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슈퍼를 갈 때다. 뭔가 약간 슈퍼를 갈 때도 얼굴에 빠데를 바르고 간다거나 최소한 비비를 바르지 않은 이상은 외출을 안 한다거나 동네 개를 산책하더라도 머리에 고데기를 말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